예. 복숭아 이제 막 적과가 종료되고 이와 같이 이제 봉지 작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가서 면적이 크신 분들은 거의 이제 한참 봉지를 씌운 중인데, 조금 작은 면적에 경영하신 분들은 대부분 봉지 씌우기 종료됐습니다. 이게 봉지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 우리가 착과 부위가 막 끝났습니다만, 이 열매가 달리고 난 다음에 이 순이 발생되는데, 이 순이 가급적이면 좀 짧게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양분 소모가 적으면서 뿌리의 양분, 잎의 동화 양분들이 순 뻗는 대로 소비가 되지 않고 열매로 이제 다 밀어줄 수 있도록 가 순이 약하게 나오는 게 좋다. 또 하단부는 일부 순이 발생되면서 상단부로 올라갈수록 가급적이면은 순이 발생되지 않는 자리, 이제 꽃자리, 열매가 이 착과되면서 이 순이 발생되지 않고 그대로 잎으로 머문 자리.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상단부로 올라갈수록 정부세가 강하기 때문에 순이 과하게 자라는, 거기에 착과된 열매는 순자람과 열매와의 어떤 양분 경합 싸움 때문에 열매가 낙과되거나 핵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단부, 정부세가 강한 상단부 쪽에 올라갈수록 열매가 달린 이 자리가 순이 발생되지 못하고 이렇게 꽃자리를 머문 자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열매를 착화시키는 게 좋다, 가급적이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성목으로 갈수록 주지 기부에서 이런 신초 발생이 잘 나오지가 않죠. 유목은 많지만 성목으로, 이것도 아주 유목입니다. 예를 들면 성목으로 갈수록 주지에서 발생된 이런 신초는 가급적 보호를 하셨다가 예비지로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예, 보호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봉지 작업이 끝났습니다만은, 최근 3, 4년 동안 날씨가 많이 뜨거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잎의 동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잎의 동화 능력을 우리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 폭염,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그네슘을 연면 시비를 해서 잎의 조직을 경화시켜서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고온기 견딜 수 있도록, 또 양분을 생성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가 연민시비나 또는 농약을 살포하실 때 같이 혼용해서 연민시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금년도 이 복숭아를 보면은 세균성 구멍병이 일부 지역에 갑작스럽게 발현돼서, 물론 그 전에 감염된 걸로 예측이 됩니다만, 그런 지역도 일부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제비무늬병 또 일부 있고, 그 다음에 흰가루병이 또 많습니다. 의외로 흰가루병의 이 기준식물은 복숭아 가서 온 주위에 뭐 장미라든지, 그 다음에 찔레나무가 많은 가수원에 그런 흰가루병이 많습니다. 기준식물은 그 뜻이 그 병원균이 그 해당 그 나무나 그런 식물에 기생해서 양수분을 빨아먹고 살아가죠. 그래서 5월 달에 걔들이 활성화돼서 해당 작물에 비상돼서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식물을, 예를 들면 장미, 찔레나무 같은 경우는 늦가을에 다 비어내고 거기다가 근사미 같은 글리포세이트 성분에 제초를 뿌리면 다 죽죠. 그러면 그 이듬해에 적과할 때 보면은 흰가루병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 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지구 온난화가 또 됐고, 원래 또 생산량이 복숭아는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역시 양이 많은 해는 이 당도가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당도를 올릴 것이냐? 소비자가 한 상자를 구매를 하시고 다시 재구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역시 그거는 맛입니다. 맛을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량 원소, 비배 관리죠, 비배 관리. 앞으로 뭐 복합비료니 뭐 퇴비니 이런 거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키우는 나무는 줘야 되지만, 성과기에 도달한 이런 나무들은 미량원소 시비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잎의 동화 능력, 마그네슘 연민 시비를 한 2회 정도 하셔가지고 잎의 동화 능력을 최대한 보강시켜주는 그런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맛이 좋아야만이 소비자로부터 재구매가 이루어진다. 한 상갈 사 먹고 또사 먹어야 되죠. 그래야 판매도 충분히 되고 여러분들이 농가 소득도 증가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해수는 이래 보시면은 해수는 깨끗합니다. 보통 이 복숭아 순나방이 특히 중요하죠. 세균성 구멍병도 중요하지만 복숭아 순나방 때문에
어떤 해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제가 딱 확인해 보니까 순해 복사 순나방이 취소한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순나방 피해는 일단 성공했다. 이런 가수는 우리가 봉지를 씌우거나 씌우기 직전에 햇순을 점검해 보면은 햇순이 깨끗한 집은 벌레 피해가 가을에 거의 없습니다. 다만 순나방은 1년에 5-6회 연중 발생되기 때문에 이 봉지 속의 열매가 꽉 찼을 때 그때 또 순나방약을 잘 살포하셔야 됩니다. 그때 또 피해가 엄청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열매가 보면은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 보면은 배꼽 부분에 또는 어깨 부분에 요래 기스가 남겨 있습니다. 하얗게. 그런 거는 아주 열매가 작았을 때 바람 피해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가지나 잎에 싹 흔들려서 쓸려 가지고 지금 보면은 사비가 끼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은 대부분 바람 피해다. 근데 그걸 모르신 분들은 뭐 잘못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면 다 바람 피해예요. 그런 부분도 많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부터는 이제 복사 순나방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도 관리, 비배 관리, 그 다음에 수세가 너무 약화됐다. 신초가 너무 짧게 나온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속효성 비료인 칼슘이 함유된 절산 칼슘 비료를 한 600평당 25kg짜리를 한 포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수세 회복이 좀 도움이 되고, 그 다음 마그네슘 연민시비를 꼭 잘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훨씬 당도가 좋아진다. 그 다음 착과 부위는 순이 조금 나온 것이 좋고, 지나치게 많이 나온 것은 양분 경쟁 쟁탈 때문에 핵칼 또는 낙과가 유발되고, 상단부로 갈수록 정부옷에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순이 없는, 순이 멈춘 꽃자리가 된 잎만 있는 그 바로 밑에다가 열매를 다시면은 낙과가 훨씬 감소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가수원에 가보니까 제초제를 뿌렸는데 과다하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뿌렸는 그 나무 뿌리에 제초제 성분을 흡수를 했겠죠. 거기 보면은 전부 다 열매가 낙과됐습니다. 역시 뿌리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스타 계열 흡수 토양 속으로 이행되지 않는 그런 제초제를 치는 것이 안전하지, 흡수돼가지고 뿌리까지 상하게 하면은 복수와 낙과를 더 유발시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쭉 보시고. 그 다음, 6월 중순이 다 됐기 때문에 복숭아는 6월 15일 전후 되면은 응애약을 1회 정도는 살포를 하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특히 황도계열의 응애가 많죠. 그래서, 응애약을 추가로 또는 한 번 정도는 꼭 살포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수원 보니까, 잎도 깨끗하고, 열매도 이 봉지가 빠졌는데 열매도 보면 깨끗합니다. 여기도 특별한 병도 없이 깨끗하네요. 잿빛 무늬병이나 흰가루병도 없고 깨끗합니다. 끝까지 방제를 잘 하셔가지고 소개 성과를 달성하도록 바라겠습니다.